아리랑 공동 결정 체제로 운영하게 됐어. 영장님 충격이 크실 거야. 엄마, 괜찮으세요? 뭐가? 들어가자. 연수님! 명장님! 치워. 이미 다 통보했는데 아직 우리가 볼 일이 남았나? 남았지. 내가 30분 전에 이 아이를 아리랑 후계자 후보로 복귀시켰으니까 그렇게 볼 거 없어. 이게 공동결정권자인 이 백설의 첫 번째 임무야. 못 들었어? 고준영 씨, 내가 복귀시킨다니까? 들었어. 스승님의 백회장까지 이런데도 널 믿으라고? 네가 복귀시킨 아이 방금 내가 다시 잘랐어. 데리고 가. 피곤하다. 대체 누구예요? 명장님이 절 범인이라고 오해하게 만든 사람 누군지 알려주세요. 제가 무슨 일 했는지 물어봐야겠어요.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무슨 짓이에요? 이대로 계속 오해만 키울 순 없어요. 말씀해주세요. 준영씨! 둘로 모자라서 이제 품 먹고 싸우냐? 애들 앞에서 수십 년을 지겹지도 않냐? 아, 멀쩡한 손발 두고 맨날 왜 입으로만 싸워? 머리채라도 자꾸 붙지? 스승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소용없어요. 고준영이 서리 사람이에요. 처음부터 우리 모두 속이고 아리랑에 들어온 거라고요. 전 속인 적 없어요. 준영이 내가 직접 데려온 거야. 잊었어? 그게 사실이라면 스승님도 서리한테 속고 계신 거겠죠. 내 핑계 대지 말고 좀 솔직해보지 그래? 아리랑 다음 명장은 내 딸이다. 건들면 다 죽는다. 시끄러! 쫓아내려는 사람 둘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 둘. 어쨌든 선명해서 좋구나. 따라와. 이 두부 보면 생각나는 거 없어? 맞아. 니들 첫 경합 재료야. 그때 결판만 났어도 이제껏 싸움질 하진 않을 텐데. 스승님. 그때 못 낸 승부 이번에 결판을 보자. 사람들이 웃어요. 우리 나이가 몇인데. 누가 너 보고 그래? 이왕 편을 갈랐으니까 니들이 대신해. 뭘 놀라? 아니 니들도 얘들처럼 문지방에서 싸움질들만 할래? 말도 안 돼요. 인주가 왜? 할게요. 가인주. 계속 명장님 뒤에서 낙하산 소리 듣고 싶어요? 난 무조건 찬성. 무슨 자신감이야? 고준영 씨를 믿는 거지. 제주 행사도 잘했잖아. 충분히 할 수 있어. 넌 어때? 만약 제가 이기면 절 정식으로 받아주세요. 지면 그 자리에서 두 말 없이 나갈 수 있어요? 물론이죠. 저 할게요. 하겠습니다.